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팟캐스트 영어 방송 일빵빵 스토리가 있는 영어 회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또 두 분께서 소중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메일 보내시는 건요, 웬만하면 간략하게 감사의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장도 못해드리고 또 이 메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성함이 이제 김주원님이신데요. 학생이신 것 같아요. 토익 공부하면서 이제 여름방학 돼서 토익 공부하려고 찾아보고 있다가 서점 가서 저희 교재를 보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회화는 이걸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원이라는 이름이 참 낯설진 않아요. 그죠? 예, 그날 이후로 굉장히 세련된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길라임 씨는 잘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조진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부신 것 같아요. 주부신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새 뭐 주부님들도 다 일을 하시니까 3분 거리에 출퇴근 그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30-40분 거리에 출근 시간을 다니시는 분들이 부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열의까지 보여주셨고요. 또 설거지 하면서 흥얼거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사이에 이 주부님들께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주부님들이 보통 다른 분들보다 공부하는 게요 몇 배는 어렵죠. 상황 자체가 자녀 키우랴, 또 뭐 가사일 하랴, 뭐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때 이제 첫 번째는 물론, 그렇죠. 요새는 뭐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뭐 결혼한다고 뭐 가정에만 있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경우는 이 자녀들 영어, 그죠? 영어 때문에 스스로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옛날처럼 그냥 그 학원에 띡 보내고,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뭐 6살, 7살 이런 애들이 와갖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라고 읽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엄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그거 토마토야. 이렇게 읽으면요. 애들이, 아이, 엄마, 그게 뭐야? 이거 토메이로야? 토메이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상황 이후로 또 완전히 아이들한테 눌립니다. 이 학원에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어머니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예, 그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단 말이야. 예, 그래서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 사실 알파벳도요, 그죠? 우리가 알파벳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알파벳은 다 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B, C를 아는 거지 알파벳을 알지는 않죠. 예, 정확한 그 발음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하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은 전혀 달라요. 예, 그런 데서 오는 갭도 상당히 좀 크죠. 예, 뭐 영자신문 앞만 해석을 해도요, 뭐 아프리칸지 우리는 이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벳의 그 정확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법칙인데 전혀 그거 공부한 적이 없죠. 우리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아마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곧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본 부분 강의에서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 조금 그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본 부분은요 저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 있죠. 한국 드라마 뭐 해를 품은 달?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보세요. 그 드라마의 그 대본, 한국말로 된 대본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본이라는 건 소설하고 달라서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화체만 띡띡띡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들 대본 부분만 보면 상당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어렵습니다. 대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실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본 자체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발령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 부분은 저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러니까 저를 쭉 따라오시면서 제가 그 설명드리는 뭐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문 이런 것들만 없는 부분들은 그 교재 밑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건 그 발음 법칙 있죠? 발음 법칙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규칙들,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이것만은 꼭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음어. 그 다음에 그 문장들, 예문들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본 부분은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것만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두 분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팟캐스트 채널 직접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오늘 이제 11번째 장면 공부를 할 텐데요. 거의 이제 대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표현, 회화식 표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대본이 유난히 다양한 전치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치사면 둘 중에 하나죠. 예, 전치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그렇죠. 전치사를 그냥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뭐 이런 거 귀찮게 왜 자꾸 문장에 달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number 11, scene number 11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줄거리가요. 레이첼이 베리 핑클이라고 하는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끼고 도망쳐 나오죠. 예,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일단 미안하다라고 전화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한테도 일단 사과의 전화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베리한테 전화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장소는 마찬가지로 모니카스 룸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Rachel is on the phone to Barry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Be on the phone 그러면 통화 중이다.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화하다 그러면 콜이라는 동사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achel is call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비동사 플러스 ing는 그냥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be on the phone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떤 상황,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레이첼이 베리에게 통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본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죠. Barry,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I'm sorry. I'm so sorry.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or my fault이야. Fault. Fault 그러면은 잘못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내 잘못한 것 때문에 I'm calling to apologize.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I'm calling to가 나오는데요. I am 패턴입니다. 네, 바로 오늘 공부하실 네 번째 섹션에서 공부하실 기초 영어회화 패턴 I'm calling to. 예, 그걸 좀 공부를 하실 거고요. 거기 단어가요. apologize라는 단어 나왔죠. 요건 필수 단어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과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pologize 그러면 사과하다라는 뜻이고요.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apologize for 이 전치사를 끌고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for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for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는요,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의 의미로 딱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ait for him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다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물론 뭐 그를 기다리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 속뜻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ait for him 할 때 for 그것은 뭐뭐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의미는요, 뭐뭐 대신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for가. 대신해. 이런 의미로 for,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었어요? pay for him, pay for you. 기억나세요? 그를 대신해서 돈 내다. 너를 대신해서 지불하다. 요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for는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because,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요. for가. 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for, 위하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요, 회화에서 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야. 세 번째 의미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본에서 apologize for my fault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잘못을 위하여 사과한다가 맞겠어요? 내 잘못 대신에 사과한다가 맞겠어요? 내 잘못 때문에 사과한다가 맞겠어요? 그렇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원인을 얘기할 때 그럴 때도요, for 이 전치사를 사용을 해줍니다. apologize for 뭐뭐 때문에 사과다. 뭐뭐에 대해서 사과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for.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둡시다.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레이첼이 얘기하면서 지금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I'm sorry. I'm so sorry.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과에 대한 표현을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것만은 꼭 단어 I'm sorry. I'm sorry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일단 그 미국 드라마에서요, I'm sorry라고 나오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미안하다라는 의미고요. 한 90% 정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은요, 미안하다라는 뜻 말고 유감이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 됐다. 아유 마음 아프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냥 I'm sorry 그래요.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도 없는데 I'm sorry는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유 안 됐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일단 먼저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자,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유감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베리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미안할 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 I'm so sorr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은 I'm very sorry 하기도 하고요. I'm very sorry. 또는 I'm terribly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terribly 그러면요, 몹시, 격렬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이런 표현 쓸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런데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과에 대한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과에 대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I'm sorry, I'm 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m sorry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만 써주면 됩니다.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뭐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I'm sorry,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방금 배웠잖아. for. 예, 그래서 for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I'm sorry, for, 그 다음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being lat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동명사, 명사 형태가 되죠.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te. 그러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for예요. Thank you for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럴 때 for입니다. 의미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I'm sorry for 다음에 명사가 와도 되겠죠. 그냥 명사. 늦다라는 뜻으로서는 뭐 연기 혹은 뭐 연착, 늦음 이런 뜻으로 delay라는 단어 아시죠? delay.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m sorry for the delay. I'm sorry for the delay. 그러니까 이 I'm sorry for 다음에 명사가도 되고요. 동명사, ing 형태가 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만드는 김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거 몇 개만 좀 계속 만들어 볼게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손님한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치, 막상 얘기하려고 하면 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I'm sorry for, 이거 먼저 던져놓고 I'm sorry for, 그 다음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
기다리게 하다니까 너를 기다리게 만들다죠. make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make you wait 이렇게 하시면 되죠. make you wait 그러면 너를 기다리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m sorry for ing making you wait 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for making you wait.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I'm sorry for making you wait. 한번 더. I'm sorry for making you wait. 몇 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놓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막 친구한테 말 실수를 했어요. 아우 친구야, 내가 말한 거 사과할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말한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해요? I'm sorry for 그렇죠. 내가 말한 거, 뭐뭐 한 것. 이럴 때 보통 이제 what 단어를 쓰죠.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주어가 뭐뭐 한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what I said 그러면요. 무엇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what I said 그러면 내가 말한 것 이런 뜻입니다.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what이 문장 처음에 나올 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무엇이라는 뜻이고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주어가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What I said 그러면 내가 말한 것, 말했던 것 이런 뜻이에요. I'm sorry for what I said 그러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이런 뜻입니다. I'm sorry for what I said. I'm sorry for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I'm sorry가 약간 그 가벼운 표현. 그러니까 아는 사람, 친근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가볍게 말을 쓰는 거에 비해서요. apologize는요, 약간 좀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정중한 그 거래처나 이런 데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apologize, 이 표현을 씁니다. I'm sorry는 그거에 반하면요, 약간 좀, 약간은 좀 가벼운 표현이에요. 쉽게 그냥 하는 표현. 그러니까 당신한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I'm sorry to you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I'm sorry to you라는 거 잘 못 들어왔죠.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apologize는요. 뜻은 비슷한데 I apologize to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차이도 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럴 때 I'm sorry for 혹은 I apologize for 마찬가지로 쓰시면 돼요. 제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my mistak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apologize for my mistake.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what I said. I apologize for what I said. I'm sorry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이 I apologize for 이 단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구별을 해두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런 표현이 있죠. 뭐 무턱대고 뭐 사과한다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못했어. 그래서 교수님 방에 들어갑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예, 아무개입니다. 자네 웬일인가? 그럴 때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과드릴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사과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영어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쓸 때 빚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빚지다. O-W-E 그러면 O라는 표현인데요. O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당신에게 사과가 빚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I owe you an apology. Apologize의 명사형이 apology입니다. Apology 그러면 사과라는 뜻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사과를 빚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owe you an apology. I owe you an apology.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럼 뭐 사과에 대한 표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죠. 이거 이상은 뭐 많이 없겠지, 그죠? 자, 뭐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m sorry를 사용하면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혹은 명사로 쓰면 I'm sorry for the delay. 그죠? I'm sorry for the delay.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I'm sorry for making you wait. I'm sorry for making you wait. 좋습니다. 내가 말한 거 미안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I'm sorry for what I said. I'm sorry for what I said.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당신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to you. I apologize to you.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실수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my mistak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apologize for my mistake.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I owe you an apology. I owe you an apology. 좋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대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레이첼이 계속 미안하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sorry. I'm so sorry. I know you probably think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about making love with your socks on. 거기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probably thin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know. 저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You probably think. Probably 그러면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뭐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This is all about. This is all about.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내가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간 일이 뭐뭐에 관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나왔죠? What I said the other day. The other day. 며칠 전이란 뜻입니다. A few days ago랑 같은 뜻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말한 것 때문에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갖고 결혼식장을 뛰쳐나갔다. 이렇게 당신이 생각할 거라고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About making love with your socks on.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은 겁니다. Make love 그러면요. 요게 직역을 하면요. 사랑을 만들다. 뜻이 굉장히 좀 고상하죠. 고상한데 원래 뜻은요. Have sex입니다. 성관계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정관계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 다음에 with your socks on 이렇게 얘기했죠. 양말을 신은 채로 당신이 양말을 신은 채로 우리 애정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결혼식장을 뛰쳐나가는 이유의 전부다라고 당신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본을 외우실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외우라고 해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만 자기 거로 만드세요. 로스는 뭐 레이첼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죠. 세세한 거죠. 그러니까 대본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도 문장이 길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거기 보시면요, 요거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with your socks on 이렇게 나오죠. with your socks on.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요, with라는 단어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with 물어보면 대개는 뭐뭐와 함께 이러고 끝이야.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죠. with 그러면요, 그냥 having 이렇게 알아두세요. having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지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와 함께 해서 뒤에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물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뭐를 지니고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뒤에 단어 on이라는 단어 있죠? on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on을 여기서 써준 이유는요. 자, on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뭐 위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완전 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가 안 돼요. 그러면 on은요. 뭐뭐 위에란 뜻이 아니라요. 어디 접촉면 바로 위란 뜻이에요. 접촉면 맞닿는 면 바로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냥 무턱대고 위에가 아니야. 접촉면 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옷을 입다 그러면 wear이라는 단어를 쓰죠. put on 그러죠. 같은 단어로 put 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ut on 그러면 이게 입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입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몸에 걸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에 걸치다. 몸 그 표면 위에 피부 위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on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예를 들어서 about making love with your socks까지만 나왔다고 보세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 너의 양말을 지닌 채로 애정관계를 갖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말을 손에 들고 있는 건지 호주머니 넣고 있는 건지 양말을 신고 있는 건지 이건 모른단 말이야. 근데 on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음으로 해서 양말을 신은 채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패턴에 좀 중점을 두시잖아요. 근데 한 20강, 30강, 40강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패턴을 조금 이제 요리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갈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with your socks on 이렇게 나오죠. 양말을 신은 채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뭐뭐 한 채로 이거 많이 쓰잖아.
그죠? 이건 패턴은 아니죠. 패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이런 거를 다 처리하는 게 전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with your socks 하고요. with your socks on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치사 있고 없고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reading the book. 이렇게 하시면 되죠. She is reading the book. 그녀는 안경을 낀 채로 책을 보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뭐 한 채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With 뭐뭐 on. 몸에 걸친 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he is reading the book with her glasses 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경 glasses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전치사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모자 쓴 채로 서 있다. He's standing, 그렇죠, with his hat 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모자를 쓴 채로. 안경을 낀 거나 모자를 쓴 거나 양말을 신은 거나 우리나라 동사가 어렵지 영어로 봐선 뭐예요? 다 몸에 걸친 거죠. 그래서 항상 on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put on 그러죠. put on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몸에 걸치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단어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귀걸이를 한 채로, 귀걸이가 earring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쪽이니까 귀걸이를 한 채로 with earrings on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귀걸이도 결국 뭐야? 몸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with 뭐뭐 on 뭐뭐 한 채로 그거 좀 알아둡시다. 화장한 채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할 수 있겠죠. 화장한 채로. 선생님 화장이라는 걸 영어로 모릅니다. 화장 뭐라 그래요? 그렇죠. 메이크업 그러잖아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화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with 메이크업 on 화장한 채로. 화장도 결국 뭐예요? 그렇죠. 몸에 걸치는 거잖아.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다 on이에요. put on 메이크업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화장하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푸더니. 알겠어요?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향수 뿌린 채로. 향수는 perfume이죠. perfume. 향수 뿌린 채로. 그렇죠. with perfume on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향수도 몸에 걸치는 거잖아. 근데 영어가요. 어렵지 않은 게 하나의 동사로 다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한국말을 1대1로 영어로 다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with, on, 그 전치사들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양말을 신은 채로 with socks 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n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금 레이첼이 아주 절박하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전 날에 말이야 당신이 양말 신은 채로 우리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었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식장에서 당신한테 불만 갖고 뛰쳐나왔다고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야. But it isn't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문이 아니야. It's about me.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And I just... Hi. Machine cut me off again.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요. 지금 레이첼이 가만 보니까 베리한테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베리 집에 있는 그 자동 답게 되고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리가 받지 않으니까. 베리도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자기 변명을 막 늘어놓는데 Machine cut me off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이제 OFF는 어디로부터 약간 떨어지다 이런 의미니까 cut me off 그랬으니까 내가 말한 연결을 내가 말하는 걸 이제 연결을 다시 끊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 상황을 봐서는 지금 베리는 분명히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수화기만 안 들었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변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굉장히 좀 믿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듣다가 끊고 듣다가 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베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again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Anyway, 어쨌든 look, 있잖아. I know that some girl is going to be lucky to become Mrs. Barry Finkel. 나는 말이야, 훗날 어떤 여자가 Barry Finkel 부인이 될 정도의 그러한 행운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 그렇게 알고 있어. 하지만, but it isn't me. It's not me. Hello?
진짜 무슨 상황 알겠죠, 그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벨이가 또 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hello, hello?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션, 왕초보 실력 안 들키게 발음하기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따다가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문장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거 조금 유의하시고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원어민.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의미도 한번 새겨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좋습니다. 오늘 배우실 발음 법칙이 무엇인지 문장하고 비교하면서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오늘 발음 법칙은요, 조금 중요한 건데요. 거기 이제 문장 보시면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미는 다 아시죠? 그죠?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이런 표현인데요. 거기 앞에 보시면 I'm calling이죠. I'm calling.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요. ing 그럼 발음이 보통 어떻게 발음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ing, calling, calling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상 발음이 그렇게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지금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떻게 발음이 돼요? 마치, 그렇죠. I'm calling, calling 이렇게 발음이 되죠? ing 발음을요, ing으로 발음 안 하고요,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받침 발음,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공부하실 첫 번째 발음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그렇죠. ing라고 해서 I'm calling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발음하지 맙시다. ing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만 보면요, 우리가 잘 지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할 것 같죠?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뭐라고 발음해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하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하는데 왜? ing은요. ing 발음은 ing으로 발음 안 하고 니은으로 발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발음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 굉장히 또 섬세하게 발음하시는 분들 I'm calling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I'm calling 이렇게 발음하셔도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또 미국인이 혹시 How are you doing 혹은 I'm calling 이렇게 발음해도 아 이게 비동사 플러스 ing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자, 그 발음 법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같은 속도로 발음을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한번 더.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이 사람들이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폼 잡고 발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ing는 이 사람들이 니은으로 발음해 버릇합니다. I'm calling, I'm calling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보죠.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I'm calling to apologize for my fault. 따라오셨죠? 좋습니다. I'm calling. I'm calling. 예, 그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음 들어보도록 하죠.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자, 의미가 파악이 되시나요? 다시 한 번요.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발음 법칙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좋습니다. 자, 문장 보시는 분들은요, 문장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뭔가 조금 걸리죠? 눈치챘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계속 반복이 되죠?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발음 안 했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할 때 the 하고요, d 하고 뒤에 the other day 할 때 th 하고요. 서로 스펠링이 달라도 d, 디귿디귿, 그죠? said, the 하고 the other day, the 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d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음할 때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발음됩니다.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해보세요. what I said the other day.
What I said the other day. 좋습니다. What I said the other day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What I said the other day. 좋습니다. 자, 전체 문장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다시 한 번요.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게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면요. listening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 무너져요. 지금은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said라는 단어는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혹은 귀에서 그냥 싹 사라집니다. 연음이 되기 때문에 뭉쳐지기 때문에 이런 발음 법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입으로 발음해 버릇해야지 리스닝으로 들을 때 아 이거 said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렇게 얘기하면요. said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 그걸 좀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said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다의 과거형이죠. 예, 과거형인데 뒤에 th, spelling하고 서로 뭉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날려지기 때문에 이게 말했다 이런 의미를 좀 상시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This is all about what I said the other day.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흥얼거리실 거는요. I'm Colin. 이런 거 한번 좀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한번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흥얼거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 혹은 그렇죠. 뭐 자동차 아니면 버스 전철 비행기는 아니죠. 비행기까지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I'm Colin. What I said the other day.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입을 좀 연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네 번째 섹션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턴은 사실은 공부 다 했습니다. 그죠? 예, 대본에서 그리고 발음 연습에서 공부를 다 해놨는데 예, 오늘 공부하실 건 이제 I'm calling to입니다. I'm calling to.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ing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지만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뭐 하려고 전화했어. 뭐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런 뜻이죠. 과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전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전화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이제 뭐뭐 하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calling to.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발음 법칙에서 배웠으니까 I'm calling to.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발음하고 같이 연습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I am 패턴의 이제 네 번째 패턴이 되겠죠. 뭐뭐 하려고 전화했어. I'm calling to. 예, 그걸 갖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거기 이제 예문 쭉 보시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어휘를 공부하는 식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약속 잡으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 잡다. 약속 잡다. 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 잡다. 그렇죠. make 동사를 빌려서 쓰죠.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make an appointment 혹은 have an appointment 상관없어요. make 동사와 have 동사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 약속 잡으려고 전화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또는 I'm calling to have an appointment.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I'm calling to have an appointment. 좋습니다. Make an appointment. Have an appointment.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다. 약속을 잡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Make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요거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또 한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미국은 예약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동네 음식점을 간다 하더라도 웬만한 그 외국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다는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예약하다. 그렇죠.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Reservation 그러면 예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한 번 더.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좋습니다. 그거 좀 외웁시다.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두 번째 문장 보니까요. 스케줄 취소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스케줄 취소하려고 전화했어요. 스케줄 취소하다는 뭐예요? 취소하다. cancel my schedule. 이렇게 보시면 되죠. cancel my schedule. 좋습니다. 스케줄 취소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렇죠. I'm calling to cancel my schedule. I'm calling to cancel my schedule. 좋습니다. 제 스케줄 변경하려고 전화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케줄 변경하려고 전화했어요. 변경하다. 생각나시나요? change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이제 change, 바꾸다. I'm calling to change my schedule. 좋습니다. 다시 한번. I'm calling to change my schedule. 한번 더. I'm calling to change my schedule. 좋습니다. 뭐 계속 만들어 볼게요. 스케줄이요. 체크하려고 전화했어요. 스케줄 좀 체크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check my schedule. 되셨죠? 다시 한번. I'm calling to check my schedule. 좋습니다. 저기 스케줄 좀 짜려고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스케줄 좀 짜려고 전화다. 스케줄을 만들다죠. 이럴 때는요. 그렇죠. make ou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다. make out my schedu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ake out my schedule. 스케줄 작성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make up my schedule. 한 번 더. I'm calling to make up my schedule. 좋습니다. 자, 단어가요. 이렇게 넣다 뺐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날이 오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요. 세 번째 문장은요.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이죠. 그죠? 보통 이제 귀국하기 한 3, 4일 전에 공항에 미리 그 전화를 하셔서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비행기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게요. con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firm 그러면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check라는 단어보다는 confirm 요거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확인하다. confirm my flight tic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onfirm my flight ticket. 이것도 마찬가지죠. flight ticke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flight tick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ticket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후좌우 예, 그 상황이 없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my flight ticket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표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해봅시다. 그렇죠. I'm calling to confirm my flight ticket. 한 번 더. I'm calling to confirm my flight ticket. 한 번 더. I'm calling to confirm my flight ticket. 오빠 웬일이야?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왜? 내일 군대가 자 작별 인사 하려고 전화했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I'm calling to say goodbye.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I'm calling to say goodbye. 잘 지냈는지 보려고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잘 지냈는지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그렇죠. I'm calling to say hello예요. 그게 I'm calling to say hello. 안부 인사 아시겠죠? 안부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이런 뜻입니다. I'm calling to say hello. 좋습니다. 전화로 이제 부탁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예,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도 알아둡시다, 이런 것도. 아,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ask you a fav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avor 그러면요, 호의란 뜻이에요. 호의. 베푸는 거 있죠, 호의. 그래서 너에게 호의를 ask,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탁하려고 전화했어. I'm calling to ask you a favor. 한 번 더. I'm calling to ask you a favor. Ask you favor.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혹시 주변에 영어 회화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나요? 예, 그러면 호의를 펴봅시다. 아시겠죠? 예, 일빵빵. Let's 일빵빵. 일빵빵을 알려드립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11번째 공부했고요. 자, 조금씩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할 거 많이 좀 준비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